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한번 그 모의고사 한번 간단하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처럼 해서 이제 자 1번부터 40번까지 아마 이제 거의 제목은 항상 우리 기출 문제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계부터 이렇게 중계 대상을 쭉 해서 거의 제목은 유사하게 꼭 나올 거니까. 그리고 꼭 중요한 문장들이 꼭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여기서 좀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위주로 이제 동영상을 꼭 추려보거나 이제 아니면 교재 간단하게 보거나 내용을 한번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회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1번 보실까요? 중계. 자, 용어도 나오지만은 중계도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계업. 자, 중개업 쪽은 한 문제로 단독으로 자주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한번 중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문장 특히 뭐 3번 같은 거 그리고 4번 같은 거 자, 이런 문장은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옳은 거. 자, 1번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법률행위, 사실행위, 민법 배우니까 게임입니다. 법률행위는 권리 의무와 관련 있다 게임입니다. 하겠다라고 하면은 권리라든지 의무 맨날 우리 법률은 권리 의무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상은 사실행위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맞나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거고요.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집 보러 가볼 겁니다. 그게 법률행위냐 게임입니다. 누가 하라고 했냐 게임입니다. 여기는 법률행위다 아니죠. 그리고 중개 대상 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지 매매하려고 그래서 이제 매매나 임대차 등 요런 게 이제 중개 대상에 해당될 겁니다. 요거 이제 바꿔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맞나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벌써 틀렸습니다.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 이런 거 자주 냈었고요. 그리고 중개 대상 뭐로 그렇게 하려고 왔다 갔다 매매하려고 매매가 사실행위냐 게임입니다. 자, 중개 대상은 뭐라고요? 법률행위. 요건 바로 틀렸습니다. 또 요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오답노트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꼭 나중에 헷갈리면은 시험장 가서도 헷갈립니다. 자, 요런 문장은 이미 기출문제 나왔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한 사람으로부터 의뢰받는 거, 쌍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거. 중개사무소 가보시면은 혼자 왔다. 옆집하고 같이 하자. 그럼 이제 공동중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을 다 의뢰받아서 나 혼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단독으로 다 한다. 뭐 단타 쳤다, 양타 쳤다 이런 소리 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 일방으로부터만 우리 집에는 매도인밖에 없네. 옆집에서 매수인 꼭 와. 그입니다. 일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도 우리 판례가 있고요. 중개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어차피 한다가 맞습니다. 어차피 알선. 우리 집에 다 왔건 아니면 옆집에서 빌려왔건 알선할 수 있잖아요. 뭐 가격 맞추고 계약하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중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바꿨네. 여기서 일방으로 또 의뢰받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여기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X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유사하게 나올 건데 내가 본문장인가 안 본문장인가 요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2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 행위인지의 여부는 뭐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19, 20, 21회, 28회 때는 또 맞는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입니다. 자, 그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과 자, 제3자의 입장으로 보는 게 바로 객관적 그입니다. 판사님이 내가 알아서 볼 거요. 요게 이제 객관적일 겁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주관적인 의사를 뭐 매도인을 중개인을 생각하는지 뭐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소설도 좀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의사를 다 이렇게 고려해서 그뭐 종합적인가 입니다. 중개업에서는 종합적이 나옵니다. 목적도 보고 그리고 객관적인 것도 보고 밥 먹듯이 했나 그럴 때는 정말 종합이 나옵니다. 근데 중개가 이렇게 주관적인 의사까지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 판례입니까? 아니요. 주관적인 의사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뭐라고요? 객관적인 사정. 이런 판례는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3번 X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도 중요합니다. 요거 겸업이죠. 하여튼 겸업 6개는 모두 다 중개냐 그입니다. 중개는 왔다 갔다 이런 겁니다. 4번에 이제 관리대행 그리고 분양대행 정보 제공 상담. 상담 같은 것은 근데 중개 해당한다고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가서 뭐 매매계약서 썼냐 그입니다.
정보 제공 그리고 관리대행 분양대행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양 당사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랑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중개 아니다. 보수도 0.9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받기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헷갈렸을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이 근데 중개라고 있습니다. 중개, 중개업 말고요. 딱 한 번 그입니다.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옛날에는 중개사무소가 많지 않아갖고요. 거기다 막 집 내놨습니다. 한두 번 하는 거 괜찮냐 그입니다. 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로 형벌을 받는다고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한 번에 그친다는 겁니다. 내가 본문장은 중개업입니다. 밥 먹듯이. 밥 먹듯이 했을 때 겨둬서 3학년 3반 가학입니다. 근데 5번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하는 경우는 무등록 아니다. 형벌도 받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밥 먹듯이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5번 X입니다.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이제 1번은 정말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데 답은 2번입니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 3번 이제 중개대상 또는 중개대상물 해서 요 2번하고 3번 이제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중개나 그 다음 이제 중개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중개대상물 반드시 나올 정도니까요. 중개대상물 뭐 한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맨날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 이런 것들은 맨날 나오게 됐습니다. 뭐 나올까 예상돼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 대상, 중개 대상 물에서 한번 간단하게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뭐 하천 뭐 이런 것도 뭐 자주 나왔었고 게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광업권 이런 것도 이제 중개상이 될까요? 광업권, 광업재단에서 뗀 권리게입니다. 떼면 되냐 안 되냐 게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선박도 자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20톤 이상 게입니다. 20톤 이상. 그러면 무슨 부동산, 의제 부동산 하면서 어디서 보기는 봤을 겁니다. 선박 그리고 항공기 이런 것들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입니다. 부동산 말고 중개대상입니다. 중개상을 다섯 개 있잖아. 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업재단. 재단에 딱 두 개가 있을 건데 어업재단하고 항만운송사업재단. 개론 등에서 자꾸 배우니까 헷갈려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항만 운송재단입니다. 하여튼 우리 물하고 아주 상극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하고는 상극이요. 항만운송 사업재단.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다 중개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 그리고 광업권 안 들어가고요. 광업재단입니다. 광업재단. 이런 게 막 박스에 들어갑니다. 광업재단. 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광업재단 안에 토지, 건물 안 된다고요. 여기입니다. 떼지 말라고요. 한꺼번에 통으로 넘기라고요. 등기도 못 한다고요. 광업권 하나는 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의제 부동산에 해당되지만은 중개 대상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하대요. 그게 아니라 의제 부동산이라고 보긴 본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 대상입니다.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을 뭐 어쩌려고 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중개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의제 부동산까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 대상은 아니요. 토지 아니고 건물 아니고 임목도 아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아니잖아. 금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대토권. 토지로 대신하겠다는 택지 개발 예정지구에서 아예 다 밀어버리니까 집도 절도 없네. 그러면 토지로 대신 줄게. 라는 게 바로 이제 대토권인데 요 대토권은 중개상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개해봐야 돈 못 받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세차장. 요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뭐 천막 등으로 둘러싸있네. 뭐 벌투 조립식 그입니다. 건물이 그러니 그입니다. 세차장 그리고 구조물. 괜히 요거 죽어라고 중개했더니 이제 구조물인데 요것도 이제 건물이냐고.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중개 보수 받기는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하천 그리고 이제 포락지. 포락지는 우리 쇼무지 나왔습니다.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에 떨어질 낙자입니다. 토지가 뚝 떨어졌다 절토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무성하게 흙이 쌓였네. 그래도 한번 해보는 영원한 그냥 해병이라고 씁니다. 포락지 요게 이제 성토가 됐다고 해도 물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중개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좀 안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바다 또 뭐 빈지 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결혼 등 막 배우니까요. 이런 것들은 중개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권리 쪽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권리. 권리에서 이제 뭐 영유물권, 지상 여기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 다 될 거고요. 자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작년 때 점유권도 나왔습니다.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
이런 것들은 중계가 될까 안 될까요? 뭐 중계 이거 뭐 어떻게 될 거냐고 합니다. 나 의사 표시하니 둘이 뭐 합의를 보니 그입니다. 도둑놈 빼앗아도 성립한다는 점유권 그입니다. 법정 물권, 법정 물권이니까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유치권하고 이제 환매권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치권하고 환매권 그냥 무조건 돼.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유치권의 성립이라든지 환매권의 성립. 요 성립은 중계가 될까 안 될까요? 무슨 성립입니까? 피담보 채권 점유 이러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거기 현수 막 쳐졌어 그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등기하니 그입니다. 그리고 환매권도 다시 사올게. 매매가 다시 순환된다. 둘이 알아서 매든가 매수인이 언제 사올래? 금액 얼마로 할래? 라고 하는 게 바로 환매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환매권을 중계를 합니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요 성립에 관해서는 발생에 관해서는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조심하실 게 유치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을한테 이전하겠대요. 환매권도 어차피 갑이 매도인 쪽에서 다시 다른 사람이 다시 사오겠대요. 라고 그러면 갑을인데 갑병으로 환매권 이전되는 건 요건 중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하고 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되는 거 알려줘라게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어떻게 또 계속 행사돼야지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지 이건 보여줘야 되니까 계속 점유해야 되게 합니다. 그리고 관리 좀 잘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유치권도 소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잘 설명해줘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긴 중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상속이나 자, 상속이라든지 증여나 자, 이런 것들은 그리고 경매나 이런 것들은 중계가 될까 안 될까요? 그냥 암기해 버리면 나중에 갑자기 헷갈립니다. 중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의사표시에다가 요거 증여는 그냥 줘버리는 거니까 유상이 아니니까 중개사하면서 오지도 않아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주지 우리가 주냐고 계입니다. 경매 법원에서 알아서 해. 경매가 됐건 공매가 됐건 이건 아예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상속된 그랬습니다. 상속된 또는 경매 진행 중 자꾸 이런 걸 냅니다. 상속된 그다음에 부동산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그런 거는 안 돼. 이런 것들을 꼭 박스로 정리를 꼭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문제 매년 나와.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한 번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권리금 이런 소리 할 건데 권리금. 권리금은 이제 장소적인 이렇게 장소적인 그리고 이. 자, 이게 뭐 대가라든지 아니면 또 영업상 노하우. 자,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분양권 아니면 입주권 맨날 나옵니다. 요즘 최근에 잠깐 뜸해 있습니다. 입주권하고 분양권 그입니다.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청약저축. 요즘은 조금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합저축으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입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입니다. 저기 재건축 입주권 말고 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분양권은 동호수를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몇 동, 몇 호. 그리고 계약서 있을 거고요. 사업주차하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은 동이나 호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 여기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불안한 지위니까 된다 안 된다? 뭐 당첨된 것도 없고 동호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나온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2번, 3번 한번 간단하게 얼른 보실까요? 자, 2번. 이렇게 이제 중개상 권리 요즘 박스 문제 맨날 나옵니다. 오히려 3번 같은 형태보다는 거기 이제 박스 형태의 내용이 있지만은 아예 2번처럼 박스를 잡고 나와. 바로 이제 중개 대상으로만 묶인 것은 뭐냐? 바로 이제 중개사무소 가고 나중 계약서 쓰면 보수 받아. 그런 거 한번 찾아봐. 이런 소리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업재단. 재단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아니면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본 들어가면 안 되고요. 1번, 2번 벌써 틀렸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톤 이상의 선박. 자, 부동산까지는 들어갑니다. 근데 중개 대상 2단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니은번 틀렸네. 1번은 완전 틀렸어. 그입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 1번 잘 보셔야 됩니다. 유치권의 디귿번은 성립. 성립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안 된다. 근데 1번처럼 환매권을 이전하겠대요. 갑이 환매권 행사할 건데
병한테 팔것대요. 이전한대요. 입니다. 그럼 네가 행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5년 후에 네가 사. 그 소리입니다. 요거는 중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화면권 이전할 때는 부기등계 또 부기등계입니다. 춤출 때만 부기부기가 아니라 여기가 부기부기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는 우리 등기법에서도 가끔씩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전해? 뭐 부기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등기도 가능하고 여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은 돼. 요놈이었습니다. 근데 민법 보시가요. 영업상의 노하우,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 여기 이제 권리금입니다. 뭐 형체도 없네. 그게입니다. 그냥 먹이 좋아서. 이런 것들이니까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5번 아니요. 답은 4번이요. 이 정도는 풀어야 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 쪽에서는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일부는 아주 간단하죠. 정말 일부가 될 건, 전부가 될 건, 중개상에 해당한다. 매매 안 되잖아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권, 지역권, 예, 다 돼, 그입니다. 임차권도 돼, 그입니다. 일부 돼. 일부면 그려와. 도면 첨부해. 라고 해서, 뭐 설계사 사갖고 뭐 그리라는 게 아니라 지적도 떼갖고, 요쪽이요. 라고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2번 중요한데, 대토권, 미채굴의 광물. 다음번에 나올 거고 무주의 토지 모두 아니래요. 모두 아닌지 봐야 됩니다. 가다가 또 하나 맞는 수가 있습니다. 포사 그리고 하천 지하수 포락지는 정말 모두 중개상이 아니래요. 정말 이런 질문 엄청 중요합니다. 저런 2번 같은 박스에 막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말 모두 아닌 거 맞아.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실까요. 분양 목적물로 현실 목적물로 현실적인 제공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근데 중개상물이 건축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 한다. 그렇죠. 한다가 맞습니다. 한다. 이르렀다 하면 건축물에 해당한다. 해당한다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X. 하다. 이르렀다 하면 해당한다. 라고 해서 이제 3번도 맞고 4번 보실까요? 명인방법 조심하셔야 됩니다. 갖추면 수목도 중개상에 해당하지만 맞죠. 근데 미분류 과실 따지 않는 열매 불안해. 중개상 2단이다. 아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정말 이런 질문은 아주 중요해. 시험장에 그냥 바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5번 보실까요? 요거 이제 풀어야 되겠죠. 광업재단의 토지나 그리고 공장재단의 건물은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중개상이 될 수 있다고요? 있다 없다? 없다 하게입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은 사고 천내기입니다. 등기가 되는지 한번 가봐봐 하게입니다. 안 돼. 재산은 단체니까 한 개로 통으로만 분리 안 되고요. 중개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중개상이 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4번은 자, 등록도 나중에 한번 지켜보긴 할 건데 오늘은 편하게 한번 보실까요?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게입니다. 언제 신청해서 얼마 만에 등록 통지가 오니 그리고 등록증 교발에서 뭐하니 이런 것들은 인장등록 고용신고 언제 하니 이런 것들은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교육 누가 받아야 해? 이런 것들은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1번 보실까요? 자, 1번 좀 이상하죠. 등록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보증을 설정하여 개가 등록 기준인 이게입니다. 그리고 개업도 안 해놓고 돈부터 뭐 1억 원 가입한다고 어이없네 이럴 겁니다.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입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좀 달라. 매수 신청 대리는 벌써 해야 돼. 근데 중개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개설 등록에는 안 해요. 자, 통지 일단 받고 업무 개시 전에 급하게 보증 설정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소 얻었니, 교육원 받았니, 그런 거는 등록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리고 뭐 3번 정도에서 대표자가 등록 신청 일전, 2년 이내 맞고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여기도 한 곳이라 틀리면은 X요.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하고 또 가서 연수교육 이런 거 봐야 되고 그입니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맞습니다. 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입니다. 이미 확인했으니까 시장님이 왜 가지고 오니 이제 이럴 겁니다. 근데 만약 확인 안 되면 내라. 안 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 내도 되겠지만은 내야 될 경우도 있어. 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4번, 5번 좀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등록 기준 너무 중요해서 안 나올 수가 아예 없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도 한번 꼭 한번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등록 기준 맨날 봤습니다. 이제 정말 귀에서 이제 피나게 생겼습니다. 등록 기준. 특히 이제 법인에. 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나오지
아예 그냥 법인의 등록 기준만 딱 나오고 그냥 공인중개사 뭐 교육받았니 사무소 얻었니 그런 거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첫 번째 형태를 좀 갖추라는 겁니다. 상법상 자 이게 장사할 거니까 상법상 못 하게 됩니다. 또 민법상 그럼 말이 안 됩니다. 뭐요? 회사. 회사인데 회사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주식회사일 거 그럼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 형태가 다섯 개나 있는데 주식회사밖에 안 되니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답이 없네. 그러면 주식회사일 거 그러니까 회사라도 가능하겠지만 주식회사일 것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 바깥에서도 주식회사가 거의 한 95%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주식회사. 어쩌다 유한회사 몇 개 있고 합자나 한 명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정말 퍼센트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많기는 하겠지만 주식회사일 거 그러면 요거는 X라는 겁니다. 얘가 한 개밖에 없니? 그입니다. 유한합자 다 있어. 견우실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그랬으니까요. 상법상 회사로만 그럼 또 X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가 생겼다고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 지역농협 말고요. 헷갈려 하시는 분 계십니다. 협동조합입니다. 최근에 나왔다는 협동조합. 근데 협동조합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놈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사회적. 요 사회적입니다. 얘는 돈을 안 받아. 사회봉사하나 봐요. 사회적인 협동조합. 근데 여기 가로를 잘 봐야 됩니다. 협동조합은 여기다 포함한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외. 제외. 요즘 가로 갖고 정말 소속에서 아주 신나게 냈었는데 제외에 여기다 포함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포함한다 그러면 X개입니다. 자, 신경 안 쓰면 뒤통수 얻어 맞고 있어. 어째 답이 없대 그러면 말장난하고 있대. 라고 제외라는 겁니다. 너한대입니다. 보수도 안 받는 것이 뭔 중기업이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법인 되면 딱 일곱 개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법 14조, 14조만을, 요 만을 영위를 하라는 겁니다. 영위. 그러면 중경 외에, 중경 외에 이제 맨날 나온다는 겸허. 이제 뒷장 가면 이제 겸허 시험 문제 나왔다고 거기다 또 예시해 놨습니다. 겸험 여섯 개, 겸으로 할 수 있다는 여섯 개. 요것만, 14조가 요걸 담고 있는데 요것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까탈스러워 보입니다. 하여튼 법인 되면 꼼짝 마. 그러면 예, 그래야 됩니다. 등록 기준 위반하면은 또 겸업자한 위반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영업 못하고 싶니? 막 이럴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반드시 대표자는 누구라고요? 아니라도 이렇게 내본 적 있습니다. 대표자. 그 다음에 저기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할 거. 정말 반드시입니다. 하늘 두쪽 나도 안 돼. 하자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공인중개사일 것을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대표자 뺄 거고요. 임원 그리고 사원 또 계산해봐라.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임원이나 사원에 얼마라고요? 여기다가 무슨 4분의 1, 5분의 1을 막 이럴 겁니다. 얼마? 또 2분의 1 아닙니다. 3분의 요 3분의 1 그리고 초과 그러면 안 될 거고요. 또 민방 그러면 안 될 거 이상 3분의 1이 들어가 그러면 9명이면 얼마여야 돼? 369 그죠? 3명 이러면서 이상이 다 임원 사원 이상이 그러니까 부담 안 되잖아요. 그럽니다. 옛날에는 저 과반수도 있었고 2분의 1도 있었습니다. 반수 이상 근데 지금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이 뭘 것을 공인중개사일 것을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대표자가 될건 임원이 될건 결격 사유 없을 거 교육 다 받았을 거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는 확보했을 거 그리고 사용급사 등을 받으면 기재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것들은 맨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요놈은 그냥 단골 문제역입니다. 요거 모두 갖춰, 모두 갖춰. 또는이 아니라 다 갖춰라. 한 개라도 안 되면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쪽으로 한번 나올까요? 자, 요런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 제일 가깝다.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자, 먼저, 자, 기업번 보실까요? 협동조합,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업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저 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자, 등록 신청할 수는 없다. 없다가, 그렇죠? 맞죠? 요거 맞았습니다. 협동조합도 등록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협동조합 그랬으면 맞았는데, 사회적. 쟤는 돈을 안 받아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업 소개입니다. 아예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견 보수를 받고 반드시 보수를 받고 두쪽 나도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교본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보 보실까요? 요 니은보도 맞았네. 또 그럴 겁니다. 중겹 많을 겁니다. 14조가 중겹 하나밖에 없니? 게입니다. 여섯 개 그 옆에 뭐 하나 나오면 맞을 건데 중겹 많을 용이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중겹 하나라고는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니은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리고 겸업 여섯 개 중에서 또 하나 가지고 뭐 관리 등을 영향할 목적으로 그러면은 틀리진 않다는 겁니다. 중겹 하나 하고 겸업 하나 하고 그렇게 애매하게 문장도 써봤다는 겁니다. 근데 중겹만 그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그럼 니은번 틀렸으니까 3번 저런 거 벌써 틀렸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보실까요? 괜히 또 디귿번 맞았네. 교육 이상해. 왜 욕부터 먼저 하는 게입니다. 무슨 교육을 먼저 받고 주기적으로 욕을 합니다. 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전원까지는 맞았습니다. 근데 연수교육을 받았을 거. 연수교육이라고요? 무슨 교육? 실무교육. 아주 이런 거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디귿번 X개입니다. 3번은 완전 틀렸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1번. 근데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일 거. 맞죠? 그래서 기업번하고 1번, 2번이 맞았네. 그리고 자 민법 보실까요? 대표자를 제외하는 맞았습니다. 또 여기다 포함한 그렇게도 내봤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라고요? 얼마라고요? 3분의 1. 그래도 4분의 1, 5분의 1 그러지 마라. 3, 6, 9 무슨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라고 해서 이제 자 2번, 자 5번은 이 정도를 맞춰야 되고 계십니다. 우리로 보면 난이도 하급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안 풀리면 아주 더럽게 어렵다 그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6번 쪽에 볼까요? 이제 결격사유. 하다 결격사유 12개. 아주 엄청나게 많긴 하는데 여기 이제 형벌 위주로 그리고 5번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겠네요. 300만 원을 맞는데 이법이요 저법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징역형은 이법 저법 안 가린다는 겁니다. 근데 벌금은 가려. 벌금은 가볍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교도소 광고는 아니니까. 그입니다. 먼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고르래요. 꼭 뭐 이런 문제 무조건 나와. 그러셔야 됩니다. 박스 문제 자꾸 나와. 이제 다음번에 박스 문제 만들어 놨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를 뭐 볼까요? 공소시효, 형의시효, 하다 공소시효 두 놈이 아주 일반 사면 특별 사면 헷갈려 죽겠네. 그럴 겁니다. 출정들은 신났네. 게임입니다. 먼저 공소시효 완성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요거는 격에서 해당합니까? 공소시효 완성 바로 게임입니다. 바로 죄 없음. 죄 없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 오래됐네. 게임입니다. 그러면 덮어도. 저 화성 사건도 덮어주려고 했었다가 나중에 들통났고 기억을 놓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난 사건이나 다름없는데 교도소 있으니까 너는 나오지 마라.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공소시효 완성되면 정말 죄 없음이 된다는 겁니다. 화성 사건은 다 끝난 겁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도 다 끝났고 잡혀도 처벌은 못하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형의 시요 그랬을 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요 입니다. 너는 등록신청 근무도 안 돼.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특별사면 일반사면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일반사면을 받고 국경일 국회 동의까지 받고 그런데 1년이 경과된 자 그래도 결과사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사면 되면 또 즉시입니다. 하여튼 공소시효 일반 사면 아무 문제 없어입니다. 즉시 그냥 다 즉시입니다. 자, 1번 2번 문제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 세 번째가 징역 1년에 근데 여기는 선고유예 해당자 선고유예자 집행유예 그랬으면 딱 걸렸을 겁니다. 근데 선고유예는 결과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고유예 자체가 아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고 자체도 없는데 그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그입니다. 요즘 자꾸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보실까요? 저 1년만 가면 되나? 유예가 2년인데 그입니다. 징역 1년에 그리고 1년을 집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보류할 거예요. 그럼 기간이 좀 길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1년만 경과됐대요. 그럼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얼마가요? 유예기간 중 그랬으니까 얼마 그죠? 2년. 2년 경과된 자. 그래야 이제 결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 있네요. 해당되는 사람은 4번이네요. 그리고 또 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300만 원의 벌금은 맞는데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결과사유 2단이다? 아니다. 저법이다. 아무 문제가 뭐 겐토 건축법, 국토법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여튼 공인중개사법 또는 2법. 그래야 이제 결과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5번은 결과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7번째 이제 분사무소 하다 분사무소 얻다가 그리고 보증설정 해안에 그리고 주된 사무소가 이미 시공구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 주된 사무소를 어째야 돼.
뭐 이런 게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가 바다로 오니까 여기저기 알리는 데 바쁘다. 아주 여기저기 알리느라고 통보해. 송부한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뭔데 옳은 건데 1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는 주된 사무소 등록하고 마찬가지로 보증을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보증 설정 한다 안 한다? 한다. 맨날 두 번째 있었습니다. 책임자 교육 받았니? 두 번째 보증 설정은 했니? 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통지하고 그 다음에 7일 만에 보증 설정하고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하고 좀 다르게 마찬가지가 다르게 보증 설정을 하여야 그래야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날 물어. 아주 맨날 물어봅니다. 1번 X. 자, 두 번째 볼까요? 분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이라고 해놨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다고요. 이거 아주 너무 엉뚱한 소리죠. 소속 말고 누구? 책임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이 뭐 교육받으나? 아니요. 책임자가. 그래야 정말 설치 신고할 수 없지. 뭔 소속이? 게임다. 근무를 못하겠지? 게임다. 2번은 너무 엉뚱한 소리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한다 안 한다? 그죠? 할 수 있다. 그죠? 안 해도 된다. 주된 사무소 그대로 써도 된다. 세 번째도 자주 나와. 그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분사무소 신고 불증은 설치 신고하면 즉시 교부된다. 즉시라고요? 아니요. 게입니다. 7일 걸려. 심사 들어가. 라고 해서 네 번째도 X. 자, 5번 보실까요? 여기저기 알리느라고 바쁘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제출받은 주된 사무소에 등록 간청은 정말 주된 사무소에다가 거기다 신고하니까 지체 없이 분사무소는 몰라고 합니다. 분사무소 등록 간청에다 뭐한다? 그 사실을 통보한다. 자,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세종시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했다. 세종시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거기다가 분사무소 신고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가서 심사나 해봐라. 그럴 겁니다. 나가서 째려봐. 근생 맞는지. 건축물대장 한번 떼봐라. 그러면 요즘 이제 이종 안 가리니까 근생 맞네요. 등록증 신고필증 내주세요. 그러고 끝날 겁니다. 5번이 바로 5.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 개업공사 우리 책임. 자, 책임인데 바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요 8번도 이제 정말 책임은 이렇게 이제 고용인. 우리가 고용을 안 줄 수 없잖아요. 고용인의 바로 책임 맨날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자, 신고인데 첫 번째 고용하고 나갔다 신고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고용신고는. 자, 고용신고는 옛날에 여기는 뭐 열흘 전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얘는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는 등록 신청 때도 되긴 되는데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요. 이제 나갔다 신고기입니다. 옛날에는 해고라고 했는데 나갔다 그럽니다. 종료 신고는 여기다가 7일인가 또 15일인가 헷갈려 줄 건데 그럽니다. 집 나간 며느리는 며칠 만에 들어오냐고 합니다. 비밀번호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여기 이제 종료일로부터 열흘 정말 열심히 생각하겠다. 나간 사람도 열심히 생각해보고 머리 긁고 들어가 말어.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대표자님도 소장님도 저것이 또 들어올 것 같다. 일주일 지나면 아주 집에서도 얼른 가라고 난리를 칠 거니까 이내에 신고를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7일 글도 안 되고요. 지체 없이도 안 되고 15일 글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무슨 30일도 내봤는데 말이 안 되고 그럽니다. 열을 열심히 생각해보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대표자님도 열심히 생각해보다가 저것이 안 들어갔네 그러면 나갔다 신고해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밥상 세계 책임. 여기 이제 우리 첫 문제가 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민사. 손해를 입혀놨네. 민사 책임. 그러면 우리 고용이라고 우리 개업공사는 무슨 책임이라고요? 연대. 완전 연대입니다. 연대 책임. 그래서 둘이 똑같이 책임져라. 그리고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자, 무과실. 과실이 없어도 뭐한다? 개업공사가 책임진다. 자, 아예 꼼짝 않고 책임지고요. 돈 내놔. 자, 구상권은 거의 안 물어보는데 구상권. 우리 보험회사가 잘하잖아요. 돈 내놔. 입니다. 돈 내주고 우리 종업원한테 돈 내놔. 그럼 배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업원 잘 둬야 돼. 아주 시닥거리다가 정신없을 거예요.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형사 책임이 정말 여기는 이제 예외도 많아요. 요 형사 책임인데 자, 먼저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 둘을 나란히 벌한다. 이거 뭐한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으로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겁니다. 뭐 작년도에 뭐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뭐가 없다? 벌금 없다. 걔는 또 요거 없다 하니까 뭐 민사상 책임이 없다. 행정상 책임이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벌금을 내라고 할 건데 벌금 없다. 그리고 벌금 받아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300만 원 이상의 이 법으로 벌금 받았냐? 아까도 봤네. 거기 주택법이라서 아니었는데 이상의 만약에 벌금을 받았는데 종업원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등록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예외가 많다는 겁니다. 개인 독자 등록취소 된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종업원 때문에 3년 동안 영업 못하면 지금 아주 뛰어내려버릴 겁니다. 등록취소는 여기는 안 된다. 등록취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 벌금 없다. 사무소 문 닫기는 안 하겠다. 그리고 3번에 이제 행정상. 근데 요 행정상 책임이 정말 무섭습니다. 행정상. 금쟁이 했네.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져서 옆집 가서 근무 안 해. 그입니다. 행정상 책임. 그러면 종업원의 행위가 누구의 행위라고요? 개업의 행위라고 아예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종업원 자리에 네가 앉아. 대신 책임져. 이걸 뭐라 한다고요? 맨날 우리 저기 민법 교수님이 뭐 채권자 대위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저기 이제 명신탁도 대위네.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하면서 이쪽에다 많이 썼는데 대위. 이렇게 대위 책임을 지면서 우리 개업은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벌금 때문에 어떤 경우도 등록 취소는 안 돼도 요 행정상 책임으로는 금쟁이 한다고 요게입니다. 사무소 비우면은 중개부서 막 초과해서 받고 지지 팔아먹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중소속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관리를 뭐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입증해도 책임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중소속 등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록취소 이거 절대적. 이거는 2박 3일 싹싹 빌면 다 주고 상대적이고 이 정도로 나중에 행정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등록취소 이런 식으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벌금 때문은 아닌데 행정상 책임은 따로 있어. 밥상 이렇게 세 개나 있다는 겁니다. 밥상 세 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난리 나버립니다. 3년 동안 영업도 못한다고요. 돈 깨지고 벌금 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종업원 책임은 어렵지 않네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틀린 건데 1번 보실까요? 뭐 나머지는 이제 편한데 1번. 그리고 5번 같은 제재도 꼭 보셔야 돼요. 별표 6개월. 아직 안 내봤는데. 자, 먼저 고용인에 대한 책임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볼까요? 고용인이 중개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면 개업공사는 지금 민사인데 손해인데 대위 책임을 진다고요. 밥상 바꿨네. 그럼 여기다 양벌 그래야 되겠냐? 그입니다. 뭐라고요? 손해니까 그죠? 연대 책임. 연대 책임을 진다고 했다는 겁니다. 대신 책임진다? 그럼 종업원은 무사하겠네? 그입니다. 말이 안 되네. 그입니다. 자, 1번이 바로 틀렸고, 뭐 나머지는 약간 편합니다. 그리고 뭐, 4회까지 계속 나오니까 오늘은 요 정도. 그럼 이제 자, 아홉 번째 이전도 볼까? 이전. 열흘 만에 사무소 열심히 정리하다가 신고하러 가고. 그리고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신고할 때 뭐가 달라졌어? 서류가 뭐가 필요해?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그리고 이제 등록증 교부 재교부 요즘 자꾸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 하면은 제재가 뭐여? 얘기입니다. 반명 보이게입니다. 뭐 별표 30은 몰라도 과태료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옳은 거니까 뭐가 옳은지 볼까요? 1번 개인 또 밤 여기 있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그랬습니다. 하고자 뭐 휴업했니? 그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다 미리 신고한다고요. 뭐 그죠? 여기는 이 하고자가 아니라 이전 한때 해놓고 나서 사후 신고. 열흘도 있고 입니다. 뭔 이전하고자 입니다. 사무소 어찌도 안 왔구만. 한번 저기 서울로 가볼까? 그러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되겠니? 입니다. 얻어놓고 열심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전 후에다가 그러니까 완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 근데 분사무소 자 분 깜빡 놓치면 또 답 여기 있네 그럴 겁니다.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가 이전 후라고요. 서류 다 어디 있는데 아까 통보만 한다고 했구만.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 신고한다고요. 분사무소 어디입니까? 주된 사무소. 설치도 주.
이전도 주, 휴업도 주, 그 다음에 인장등록도 하면은 주된 사무소, 죄다 주된 사무소, 중개보수만 분 사무소, 감독명령은 여기저기 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등록증은 맞죠. 이전 후에 등록한 청이 교부한다. 맞아.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리고 자 4번 볼까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분사무소가 등록하니 또 그럴 겁니다. 그 용어도 달라. 신고입니다. 자 등록증을 촌발 신고한다. X. 개인 또 요 4번에다가 3번 또 이쁘게 지우고 화이트로 답은 4번 이러시면은 또 내가 미쳤네 또 이럴 겁니다. 정말 아주 미쳤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깜빡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와갖고 답을 4번 골라라 이러고 있었습니다. 자, 정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정말 귀신 옵니다.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정신줄 놓으시면은 괜히 수정해갖고 틀리고 아주 어이없을 겁니다. 어디 변명도 못합니다. 4번 X 신고필증. 자, 보통 사무소가 등록증입니다. 그리고 자, 5번 볼까요? 제재가 사무소 문을 닫습니까? 개업공사가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6월 아주 소설 써라. 이하에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 그럼 저기 거인 3명의 이전인을 찾아봐라. 반명 보이게 있지. 과태료. 100만 원이야 과태료지. 업무정지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제재 갖고 시비 걸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열 번째 휴업하고 이제 폐업도 한번 잘 볼까요? 여기도 어려운 것은 뭘까요? 자, 이번에 휴업, 폐업, 그 다음에 변경제에게 신고서 서식은 정말 모두 동일하고 서식 정말 똑같았습니다. 박스 앞에다가 네 개 두고 자, 뭔지 체크해서 써라. 재개인지 변경인지. 그리고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처리기간도 즉시다. 라고 해서 자, 일본 같은 건 잘 안 내봤지만 요즘 꼭 서식 갖고 자꾸 낸다는 겁니다. 뭐 작년도에도 그냥 서식 갖고 결정적으로 정답을 만들었네. 서식 안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보고 나 사무소 문 닫으면은 어떻게 할까 알아.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걔는 또 여기다가 몇 개월 없구만. 개업공사가 휴업을 하고자 정말 이런 문장에 또 당하십니다. 지금 몇 번째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관청에다 신고해야 된다. 맞을까요? X. 몇 개월 초과라고요? 3개월. 딱 듣자마자 또 내가 또 당했네. 이럴 겁니다. 정말 계속 당하시면 안 됩니다. 3개월 초과. 3개월 초가 나와야 됩니다. 또 답을 또 이쁘게 또 지우고 2번. 요놈이 확실하다고 또 2번이라고 또 좋다고 바꾸십니다. 한 세 번째 볼까요? 휴업기간을 변경하면 근데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다 요, 양, 등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경은 6월 안에서라는 겁니다. 6월 안에서. 그다음 네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가 재개 신고하면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사에게 또 정말 이런 문장도 요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네. 등록증을 재교부 그죠? 반환. 반환. 교부 그래도 X입니다. 교부 재교부 X라고 얼마나 써봤는데 그입니다. 뭔 재교부냐고 그입니다. 뭐가 달라졌냐고 빼앗겼던 거 찾아가지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볼까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100만 원이야 고저 과태료. 별표 20으로 제일 싸다. 라고 해서 5번도 X. 그리고 11번째 인장등록은 아주 간단하네요. 인장등록은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근데 아직은 안 내봤지만요. 1번 꼭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저런 거 꼭 한번 내볼 겁니다. 법인. 법인이 크기가 있냐 그입니다. 정말 저기다 7mm에다가 무슨 무슨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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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mm에 다 들어가니 그입니다. 정말 현미경 봐야 될 겁니다. 뭐 시력이 2.0이라고요? 아니요. 아주 그냥 눈만 돌아갑니다. 1번 볼까요? 법인인 경공사는 가로 세로의 각각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잘 왔다가 지금 법인이라고 했는데 개인 그럼 몰라도 공인중개사 부칙하고 소속은 몰라도 법인이 가로 세로의 크기가 7mm 이상에서 지금 숫자는 안 틀렸다는 겁니다.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고요. 누구라고요? 법인이 아니라 그저 개인, 그저 공인중개사인 기업하고 부칙하고 소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법인은 크기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 만나면 어쨌든 답이 없대 이러고 있을 겁니다.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맞아요. 정말 5번도 업무정지 맞고요. 등록관청으로부터. 근데 소속은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를 저걸 또 자꾸 바꿔서 내려고 합니다. 소속한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뭔 소리여그입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증 준 사람이 시도지사니까 그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나 자격취소를 내리는 사람은 시도지사라는 겁니다. 자, 5번 맞아.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 명칭 사용. 우리 사무소 간판 반드시 나오고 여기입니다. 간판 설치할 의무 있냐 없냐 여기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여덟 글자, 다섯 글자 들어가라. 그리고 제재가 뭐더라? 100만 원이나 과태료, 별표 50. 상당히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문제 나와.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옳은 거라고 했는데, 자, 명칭과, 그리고 성명은, 자, 명칭하고 성명 두 개가 아닐 건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뭐 하나만 인식할 수 있는 뭐라고요? 성명만. 정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크게 못 써서 안달. 근데 거기다가 크게 써라. 시장님이 바보냐? 게임다. 정말 입 아프다고 할 겁니다. 말 잘 들을 것은 얘기 않고. 근데 이름은 어떻게든 적게 쓰려고 할 거니까 이름 잘 보여. 안 보이면 문제 삼을 거요. 게임다. 아, 찍어다가 저기 시군구청에다가 간판 설치할 때 이름도 잘 보였는지 보고 입증해야 됩니다. 안 그럼 등록증 안 내죠. 그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 A는 개업공사의 성명. 요건 정말 잘 봐야 되고요. 명칭. 그냥 단독으로 한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소재지. 개업이라고 했지 소속 아니다. 중개보전 더합니다. 큰일 난다. 요즘은 소재지나 연락처를 표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누가 광고 냈니? 그리고 사무소 명칭은 뭐니? 사무소 어디니? 모르겠다. 전화라도 하자. 연락처. 이렇게 딱 네 개를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개라도 빠져봐봐봐. 100만 원이야 과태료 맞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명칭 사용 위반한 중개사무소 간판에서는 철거 명령 없이도 바로 재집행할 수 있다고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철거 명령 내리고 말을 안 들으면 사람 불러 라고 하지. 여기는 명칭은 자, 이전이면 그냥 바로 쳐들어갈 겁니다. 폐업은 등록주소는 여기는 살살 다룬다고 했습니다. 철거명령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철거명령에 안 따르면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X. 4번 볼까요?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가 공인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철거명령을 봐줄 수 있다고요? 너무 엉뚱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어차피 요 사무소 명칭 써야 되니까 철거명령 받을 수 없죠. 제대로 썼는데 무슨 철거명령 그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또 제재가 이상하죠. 문자나 그리고 성명을 표기하지 않냐 기업공사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100만원이냐의 과태료. 이것도 반명 보이겠니까 과태료. 그리고 13번째 이제 전속중개계약까지만 볼까요? 하여튼 뭐 무조건 나온다. 먼저 첫 번째 옳은 건데 1번 볼까요? 유효기간. 정말 여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유효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라고요? 아니요. 얼마? 3개월. 3개월. 설식에도 있잖아요. 법에도 있잖아요. 3개월. 길고 짧을 수도 있지만 3개월이지 이게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사가 서명 및 그게 또 맞다면 큰일 납니다. 서명 또는 날인 해야 된다. 그렇죠? 맞네요. 그리고 소속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벌써 나갔니? 그럴 겁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우리 전속으로 알았어. 그러면 전속으로 합시다. 알았어. 거기서 바로 쓰는 거니까 개업 말고 소속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소속과 함께 이렇게 문제들 나오죠. 발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그렇게 급한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개업공사는 지체 없이 숨 넘어가겠네. 거리정보 망. 또는 맞았네.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지체 없이가 아니라 7일. 7일이 맞습니다. 지체 없이는 1, 3일입니다. 7일.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유효기간 내 중개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개업공사는 내 스스로 내 위약금을 지불한다고요. 스스로? 아니요. 자료받고 반토막. 50% 내에서 소요비용. 여기다가 다른 그리고 소개한 글 쓸 때가 위약금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이런 문제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알겠죠. 서명 및 날인하며 거기도 이상하고요. 작성 교부 5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서명 뭐라고요? 서명 또는 그러니까 정말 잘 봐야 되고요. 절에 갖고 5번 같은 거 서명 및 날인 왜 틀렸게 이미 내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몇 년? 3년. 얘가 뭐 거리계약서니 게임입니다. 요 정도.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4번부터 쭉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